안녕하세요,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수정화장 루틴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한 수정화장 방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사실 가을이나 겨울처럼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미스트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고 그 위에 뭐 쿠션 한번더 덮어주고 이 정도가 끝이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밖에 좀 오래 나가 있다 보면 이런데 기름이 올라오기도 하고, 이런 코 옆이나 이런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좀 더럽게 무너지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요즘에는 몇 가지 챙겨 다니면서 수정화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수정화장을 하는지 엄청 간단하고 깔끔하게 수정화장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거예요. 얼라이브랩의 코튼 캔디볼.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고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. 제 친구도 이거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뭐 수정 화장용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휴대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집게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좀더 위생적으로 하나하나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일부러 다안 뜯어놨어요. 다 뜯었다가 혹시나 말라버릴까봐 다안 뜯어놓고 이 정도만 뜯어놓고 사용하고 있고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솜사탕 같이 생긴 화장솜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얘를 통째로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. 이렇게 조그만한 케이스가 있어요. 여기다가 한 두세 개 정도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꺼내서 수정 화장을 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이제 뭐 클렌징 티슈 10장씩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금방금방 말라요.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꼭 한두 개씩은 못 쓰고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웠는데 얘는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마르지도 않고 또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고 그래서 되게 간편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친구들은 요거 코튼 캔디볼 조그만한 통에 넣어서 요거랑 쿠션 파운데이션. 쿠션 파운데이션은 그냥 아무거나 그날그날 사용한 거 아니면은 뭐 그날그날 끌리는 거 들고 다니는 편인데 웬만하면 수정 화장할 때는 조금 얇은 제형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많이 써요. 그리고 이렇게 그날 발랐던 립 제품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작은 파우치에다가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요. 그래서 수정 화장을 해보자면 지금 제가 화장한 지한 4시간? 5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래서 이런데 유분이 조금 올라오고 코 옆에 좀 끼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화장이 조금 무너졌다 싶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한 얘를 꺼내요. 얘를 너무 세게 누르면 이게 막 엄청 내용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막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. 그래서 살살 잡고 이렇게 코 옆에 요런데 살살살 닦아내줍니다. 그리고 여기 입가 여기도 저는 되게 잘 뜨더라고요. 턱이랑 여기도 이렇게 잘 닦아내주고 얘는 각질을 녹이는 효과도 있고 블랙헤드를 녹이는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문질문질 해주면 블랙헤드도 좀 옅어지고 이 다음에 화장품을 다시 올렸을 때도 막 각질이 뜬다거나 그러질 않아서 좋더라고요. 이렇게 볼도 그냥 닦아줍니다. 저는 한 두세 개 정도씩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보통 한 번에 한개 정도씩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도 엄청 잘 뭉치지 않나요? 그래서 살살살 닦아내줘요. 두드려서 좀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얼굴이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그 조그만한 크림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한번 발라준 다음에 쿠션을 덮어줘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수정 화장할 때는 그냥 얘만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쿠션을 사용해줘요. 이렇게만 해도 근데 막 건조하지는 않은 게 어느 정도 약간 쫀쫀? 산뜻하면서 좀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막 크게 부담스럽거나 건조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쿠션으로 얇게 한번 싹 덮어주면 돼요. 너무 간단하죠? 이거 샤넬 쿠션은 이거 리뉴얼되기 전 버전이에요. 제가 작년에 구매했으니까 커버력이 거의
거의 없어요. 근데 되게 쿨링감이 있고 엄청 얇게 발리는 제형이라 확실히 아침 화장할 때보다는 이렇게 수정 화장할 때 쓰기에 더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코 밑에 여기도 꼼꼼하게 잘 눌러줄게요. 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제 쉐딩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서 콧대도 한번더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귀찮으니까 이 정도로만 해줍니다. 처음 화장을 했을 때처럼 피부도 좀더 산뜻하고 보기에도 조금 화사하게 다시 금방 화장을 고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코튼 캔디볼은 자기 전에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자기 전에 쓰기엔 좀 아까워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피부 수정 화장은 완성이고 저는 눈 화장 같은 경우에는 수정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해요. 그냥 왜냐면 워낙 눈 자체가 잘안 번지는 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하게 피부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. 근데 이렇게 피부를 다시 하얗게 칠해놓으면 뭐 쉐딩은 넘어간다 쳐도 볼 부분이 너무 휑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블러셔를 들고 다닐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날 사용한 립 제품으로 블러셔도 같이 한번더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레코스의 키스풀 틴트 락커 설레는 오렌지 키스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얘로 블러셔를 얇게 깔아줄게요. 먼저 손등에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손에 아주 살짝만 묻혀서 톡톡 찍어줄게요. 아무것도 안 묻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펴줍니다. 그리고 경계진 부분은 이렇게 사용한 쿠션 퍼프로 한 번씩 눌러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너무 간단해서 사실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수정 화장하는 방법을 오히려 그냥 아침 메이크업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지만 짧은 영상을 찍어봤어요.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정말 이거 코튼 캔디볼 이거는 뭐 애초에 유명한 것도 유명한 거고 제가 써봤을 때도 특별히 뾰루지가 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붙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영 가시면 꼭한 번씩 뭐 구매해보시는 거 저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고 가주세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